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간간히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게 됐어요. 작가님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작가님은 사실 독일에 거주 네. 중이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을 위해 작가님 소개를 좀 드리자면 벌써 15년 넘게 방송 작가로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그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제일 잘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책도 여러 권 출간을 하셨고요. 다독이는 밤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인터뷰 나누기 전에 그 채널 영상들을 또몇개더 보고 왔어요.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방송 작가 되고 싶으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뭐 글쓰기, 독서, 문학, 작가 이런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는 채널이거든요. 제가 또 특히 이제 인터뷰 잘하는 법그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뿐만 아니라 예전에 올리셨던 영상이긴 한데 독일 동네 서점에 가셔서 촬영하신 영상도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상 깊었던 점이 방송 작가 일도 아직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간도 또 나오실 예정이고, 그래서 이렇게 책도 집필하시면서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글쓰기 강의까지도 하고 계신데, 글쓰기 강의도 그러니까 다독이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독이는 밤 채널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독이는 글쓰기 클래스 같은 것도 아마 접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해외 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내고 계신 그런 어떤 비결? 그게 궁금했기 때문에 동기부여법이나 시간 관리 비법을 제가 1번 질문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너무 소개를 막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뭔듯 바로 모르겠습니다. 많이 봐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근데 사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들었던 생각은 딱히 막 그런 동기부여나 시간 관리를 제가 막 계획을 세워놓고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에요. 오히려 막그 새해 계획이나 뭐 어떤 플랜을 짠다기보다는 저는 좀 그때그때 되게 딱딱 결심을 하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 예,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이어서 따로 막 이렇게 계획을 하거나 하진 않지만 일단은 일을 한번 벌여야겠다 생각을 하면은 네, 그렇게 막 고민하지 않고 네, 바로 시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뭐 이렇게 치밀한 비법이 있다,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예,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사실 막그 해외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뭐 바쁘진 않아요.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는 방송 작가를 하면서 막좀큰 프로그램 같은 걸 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시간이 없어서 이 방송 작가 일 외에는 다른 걸할 수가 예,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초반에는 좀 바빴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라는 게 지금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독일은 한국보다 더 많이 좀 제한이 커요. 락다운도 되게 많이 했었고 지금도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뭐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진짜.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고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뭘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예, 떠올리게 됐던 게 이제 방송 작가를 했으니까 예,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하게 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이거는 약간 좀 이것도 시대적인 상황이랑 맞물리는 것 같은데 글쓰기나 책 읽기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많이 예, 늘었잖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글 써볼까? 뭐, 나도 책 한번 내볼까? 이런 수요가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아, 내가 그래도 그동안 좀 실용적인 글쓰기를 많이 했으니까, 예, 한번 글쓰기 강의를 해볼까? 해서 그것도 그냥 생각하고 바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딱히, 예, 뭔가 막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네, 그때그때 그냥 떠오르는 어떤 계획들을 바로바로 옮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이 코로나가 되게 많이 사람을 힘들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야말로 생산의 시간, 집중의 시간, 몰입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네 서점 가시는 영상을 보고도 아, 참 그곳은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방송 작가라는 직업이 사실은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바쁜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본인만의 몰입을 위한 혹은 생산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걸로 보여지네요. 다음 질문은 이 책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일단은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문학 작품을 쭉 내가 어떤 문학 작품을 읽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되실 때 읽어도 좋을 만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방송 작가로 일을 해오신 그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 있으면서 그거와 중첩되는 어떤 작가들의 이야기나 문학 작품이 함께 소개가 돼요. 그 점이 특색인데 또 이제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깨알 정보들도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을 보고 제가 또 놀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인 조르바가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읽혀지는 고전 중에 하나인데 한 권인데 그리스 사람들이 조르바를 모른다. 여행을 하시면서 직접 서점에 가서 조르바를 이제 현지어로 구입해야겠다라고 가셨을 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셨다는 에피소드가 소개가 돼요. 그리고 작가 중에서도 뭐 다이호잉 이런 작가들이 소개가 되는데 저도 이번에 작가님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작가를 소개받으실 수도 있고 레이먼드 카버라든지 카프카 헤세 이미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고 계신 반가운 이름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작가와 작품들을 소개해주고 계신데 문학과 언제나 친하셨는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문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작가로 활동하고 계셨는지 궁금하고요. 좋은 구절도 중간중간 소개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평상시에 모아두시는 습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진부한 좀 대답인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되게 많이 읽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흔히 그 작가들이 많이 얘기하죠. 어렸을 때책 많이 읽었고, 뭐 글쓰기 대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그냥 상 조금 받고, 막 그런. 네, 흔히 말하는 그런 문학 소녀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그래서 되게 그 어릴 때 독서 영향이 큰것 같고, 그때 왜 이제 저희 세대들은 집에 그런 막 문학 전집 같은 거를 방문 판매로 많이 하셨었거든요. 아마 집집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되게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그 전집을 다 읽진 않았지만 다 읽은 것 같고,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면서 제가 문창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당시에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뭐 향연을 읽고 서평쓰기. 뭐 이런 식이에요. 예, 뭐 창세기를 읽고 각색하기. 뭐 이게 대부분의 시험 자체가 이제 책을 읽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 다니는 특히 그 2년의 시간이 정말 정말 책을 많이 읽었던 네, 시간이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읽었던 거랑 약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제 다독이는 밤이라는 네, 책이 좀 나오게 된것 같고 저는 책을 읽을 때이한 권을 다 읽고 그 다음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좀 여러 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읽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꼭 완독을 다 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뭐좀 낮에는 소설책을 읽다가 뭐 밤에는 좀 빨리 자고 싶어가지고. 잠오는 뭐 그런 인문학 철학책을 읽는다든지 예를 들면은 네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책을 한꺼번에 예, 좀 많이 읽는 편이고 근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게좀 크로스오버가 되면서 예, 그 책을 해석하는 방법도 좀 다양해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글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해요. 저는 좀 제가 책을 준비했는데 이런 식으로 저도 많이 이렇게 예, 테이프를 많이 붙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좋은 구절에는 테이프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예, 막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예, 그냥 줄을 네, 긋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북을 볼 때는 이제 독일 오면서 이북을 좀 많이 보게 됐어요. 한국 책을 받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이북에 보면은 이북은 다그 하이라이트 기능도 있고 페이지 이렇게 체크하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정리를 해놓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래서 이거를 핸드폰 사진에 그 글귀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정리를 해놓고 뭐좀 글이 잘안 써질 때 특히 그런 글귀 폴더를 많이 봐요. 그러면은 그런 걸로부터 좀 영감을 얻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마음에 들었던 글귀는 그날 기분이랑 좀 맞는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에 네, 올릴 때도 있고 보통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폴더를 만드는 거는 좀 핸드폰을 매일 쥐고 있으니까 되게 유용한 것 굉장히 이거 좋은 팁인 같아요. 것 같아요. 네,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글귀들을 저장해 둔다.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의 문학 전집 이야기는 책에서도 소개가 돼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리고 또 대학원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그 과정에 정말 많은 책들을 읽으시고 또 그렇게 그 과정에서 녹아진 내용들을 저희가 볼수 있다는 게 저희로서도 행운이네요. 작가님이 대학원을 다니시고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문학을 소개해 주시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다음 질문은 이 다독이는 밤이라는 책에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의 키워드가 아마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위로의 행위로서의 독서가 아닐까. 제가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런 키워드 혹은 코드가 제가 이제 많이 듣는 팟캐스트 중에 하나가 공유님께서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오디오 클립에 보면 그게 있는데 굉장히 자기 전에 듣기 좋은 클립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도 좋으시고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이렇게 위로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혹시 팟캐스트 운영 계획이 없으실지 좀 엉뚱한 질문이지만 콘텐츠 생성자로서 크리에이터로서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사실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왜냐면은 이제 제가 혼자서 막 유튜브도 하고 글쓰기 강의도 하는 게 되게 많이 벅차서 뭐 예, 팟캐스트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기는 하지만 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네,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네, 계획은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낭독을 좀 해볼까? 네,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출판사랑 이제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책을 낭독하는 코너는 따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은 있는데, 네, 팟캐스트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채널이긴 한데 저는 이제 구독자니까 구독자 욕심에는 정말 낭독해 주시거나 에피소드를 이렇게 쭉 꾸준히 읽어주는 내용이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글쓰기 코스를 운영 중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따뜻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할 얘기를 안 해주는 타입은 또 아니시더라고요. 그 탁탁탁탁 보면은 어떤 게또 있었냐면은 인터뷰 잘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따로 배우지 않았을 때에는 잘 모를 수도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할 때 방송 작가니까 구어체를 활용해야 되는데 만연체나 수동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 습관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클래스에서 이미 뭐 작가 계약도 하신 분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독이는 글쓰기 클래스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에세이가 이제 주예요. 워낙 에세이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책을 안 내더라도 좀내 인생을 돌아보고 어떤 그 앞에 말씀하셨던 치유, 위로의 개념으로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다독이는 글쓰기여서 우선 한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회에 걸쳐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글쓰기의 구성 방법이라든지 이제 에세이와 얘기가 어떻게 다른지, 이게 책에 글을 써도 나만 보는 글이 있지만은 이거를 이제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책을 내고 싶기 때문에 제 클래스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글쓰기와 책을 낼수 있는 글쓰기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런
구성이라든지 문장을 좀 탄탄하게 쓰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노하우들을 예, 한달 동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한달 동안 세 편의 글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세 편의 글 중에서 이제 한 편을 선택을 해서 마지막 날다 같이 합평을 합니다. 이제 합평이라는 게 내가 쓴 글을 낭독을 하고 그 글에 대해서 이제 다른 또 학인분들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제 되게 예리하게 평가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우리 다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내 글을 남 앞에서 읽는 기회도 사실 없고 평가받는 기회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다들 처음 하시는 경험인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이 합평을 할때좀 우시는 분도 되게 많고 진짜 또 웃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희극을 그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연극 대본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배역을 맡아가지고 연극 뭐 하기도 하고, 네네. 또 이제 뭐 각자 쓴 글을 읽고 또 약간 뭐 상처받거나 힘든 일을 고백하면서 네, 많이 우시기도 하시고 뭐 같이 좀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런 시간들이어서 특히 그 마지막 시간에 합평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그 원하는 분에 한해서는 그 합평이 클래스가 끝나도 그대로 이제 저희도 개인적인 사모임으로 연결이 돼서 예, 합평반까지 이제 1년 넘게 예, 유지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이게 막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뭐랄까요? 좀 나중에는 거의 뭐 사적인 모임, 네, 글쓰기로 서로 좀 위로받고 위안하는 예,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네, 될것 같고요. 이제 책을 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책을 좀 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과는 별개로 뭐 목차 쓰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출판사에 어떤 식으로 투고를 해야 되는지를 또좀 개인적으로 예, 컨설팅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예, 출판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접 또 책을 내신 작가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알고 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약상의 주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컨설팅 받으실 수 있는 코스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솔직히 다 자연스러워서 말해드려요. 페이가 얼마인지, 침묵성대까지. 뭐 이런 것까지. 네. 네, 그래서 합평이라는 문화는 갑자기 궁금해진 거지만 네. 문예창작과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문화인가요? 네. 그 합평은 문창가에서는 많이 해요. 연극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비슷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수준이 다 비슷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조금 못 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근데 대부분이 다 아마추어고 그렇다고 또 글을 아예 못 보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다들 개개인 한 명의 독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하고 냉철하게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자체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사실 저희가 이제 글쓰기 모임을 같이 한다고 해서 뭐 자신의 어떤 직업이나 뭐 아니면 개인사를 전혀 밝히시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년 동안 같이 글을 쓰다 보면은 그 사람의 굉장히 많은 내밀한 면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글을 통해서 좀 자극을 받고, 아, 나 저분처럼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글을 써봐야겠다. 아, 저분처럼 이런 식으로 소재를 한번 잡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동기부여 아니면 자극제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글쓰기라는 행위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단순한 뭐 취미나 일 이상의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고 나면 사람이 변한다고들 해요. 그런 경험을 네. 아마 이 클래스 통해서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오늘 정말 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실제로 짧은 인터뷰이기도 했지만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작가님의 앞으로의 활동도 너무나 기대하겠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앞으로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독이는 밤에도 놀러 오세요. 네, 다독이는 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작가님 멀리 계신데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